유통 중 상온 노출 사고로 접종이 중단됐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오늘 재개됩니다. 만 13세에서 18세 중고등학생을 시작으로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26일부터는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이 차례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당초 예방접종 사업은 지난달 22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백신 일부가 유통 중 상온에 노출되면서 하루 전에 전면 중단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백신에서 하얀 침전물이 나오면서 안정성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나부터 해당 독감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했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사그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논란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희경 식약처장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감 백신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제품의 효과와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백신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수거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이 직접 백신 유통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믿고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전성 우려로 유료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료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